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복근 운동을 준비했어요. 워밍업으로 두 가지 동작을 진행할 거고 나머지 아홉 가지 동작을 50초 운동, 10초 휴식 패턴으로 가져가 볼게요. 먼저 네 발 자세를 취해봅니다. 5초 있다가 시작해 볼게요. 자, 천천히 가슴을 열어주면서 시선을 천장 쪽으로 가져갔다가 머리를 배 안쪽으로 둥글게 가져오면서 척추를 말아주세요. 다시 꼬리뼈부터 척추를 하나하나 펴면서 천장 쪽으로 시선이 올라가고 다시 몸을 둥글게 말아서 시선이 배 쪽까지 들어올게요. 다시 꼬리뼈는 뒤로, 가슴은 활짝 열어서 척추를 좀 더 길게 다시 마시면서 몸을 둥글게. 두 번씩 더 반복해 볼게요. 몸을 둥글게. 한 번 더. 척추를 짧게 만드는 느낌보다 길게 만드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제 시선은 매트 끝쪽으로. 몸이 가슴이 너무 둥글게 말리거나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은 중립 상태를 만들어 놓고 손과 무릎을 동시에 떼볼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코어 힘으로 멀어졌다가 중심을 잡고 가져오기를 반복할게요. 반대쪽. 중심 잡기가 힘든 분들은 팔다리를 쭉 뻗는 느낌보다 이렇게 떼고 버티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천장에서 내려다 봤을 때 내 척추가 내 몸통 모양이 삐뚤빼뚤 되는 게 아니라 곧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다리가 멀어지지만 결국에 몸통에서부터 팔다리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반대쪽. 이때 팔꿈치가 과하게 과신전이 되지 않도록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진행해 볼게요. 약간이 이렇게 3cm가 아니라 살짝 1, 2cm 정도 완전히 펴지는 거를 막는 정도면 충분해요. 돌아올 때도 천천히.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길어지는 척추 모양을 유지하면서 팔다리를 뻗었다가 가져오고 다시 반대쪽으로 가져올게요. 엉덩이를 내려서 레스트 포지션을 잠시 취하고 우리 5초 있다가 바로 첫 번째 동작 진행해 볼게요.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이에요. 자, 시작!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올게요. 무릎을 당길 때 강하게 복부 수축이 느껴질 거고 이때 몸이 과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양손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밀어내주세요. 특히 어깨 위치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도록 손바닥 위에, 손목 위에 어깨 위치가 그 상태로 유지돼야 돼요. 호흡은 계속 내쉬는 패턴으로 가져가 볼게요. 숨을 참는 느낌보다 복근 운동할 때도 호흡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자극을 참는데도, 운동을 끌고 가는데도, 호흡 패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호흡이 어려울 때는 내쉬면서 바로 뒤돌아서 앉아서 다음 동작 준비합니다. 자, 이제 손 모양을 이렇게 해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하고 가슴은 들어주세요. 꼬리뼈를 살짝 당기고 발을 뗍니다. 가슴 쪽으로 무릎을 당기면서 복부 자극을 찾아주세요. 이때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느낌보다 허리는 약간은 말려있고 그 위에 복부를 다리를 이동시키면서 계속 건드려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손을 떼고 있는데 손을 대는 이유는 살짝 도움을 받는 거지 과하게 손으로 눌러서 체중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터치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몸을
허벅지와 가슴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게 하되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는 것만 집중해 주셔도 자극점이 더 잘 느껴질 거예요. 자, 바닥에 누워서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자, 헌드레드 갑니다. 상체 올라오고 다리 뻗고 마시고 다섯 번 내쉬고 다섯 번 마시고 내쉬고 팔을 강하게 위아래로 펌핑 동작을 진행해 주시고 다리는 더 길어지는 느낌 시선은 배꼽 쪽으로 허리는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복부 힘을 잘 사용해 주세요. 팔은 계속 길어지는 느낌. 한 번 더. 복부가 벌써 아플 거예요. 저도 아프거든요. 자, 싱글레그 스트레치 갈게요. 상체를 올리고 준비. 자, 오른쪽 다리 안아줬다가 반대쪽 다리 안아주면서 안고 있는 다리도 스트레치, 뻗는 다리도 스트레치. 두 다리에 동시적으로 집중을 해볼게요. 이때 엉덩이가 너무 말려서 올라가지 않도록 꼬리뼈는 약간 길어지는 느낌. 발끝이 저기 멀리 밀어낸다고 한번 상상해볼게요. 팔꿈치는 넓게 해서 등도 스트레치되는 느낌으로 화이팅! 자, 다음 동작은 리버스 크런치예요. 다리를 들고 준비합니다. 자, 무릎을 엉덩이를 들어서 살짝 가슴 위로 넘기는 느낌이에요. 다시 골반이 바닥에서 약간 뜨지만 내려갈 때는 좀 더 멀리 내려가는 느낌이고요. 당길 때는 무릎이 가슴 쪽으로 오는 느낌보다 엉덩이를 드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이 가슴 쪽으로 오는 느낌이에요. 자, 이때 갈비뼈는 좀 더 바닥 쪽으로 가깝게 납작하게 유지가 될 거고 아래 배꼽을 살짝 말아서 내 갈비뼈 안쪽으로 배꼽을 넣는다 라는 느낌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호흡 패턴은 가지고 오면서 마시는 숨 내쉬면서 좀 더 배를 납작하게 한 번 더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양손은 머리 뒤로 받쳐주시고 다리는 90도로 자 상체 올라와서 다리를 내리고 다시 가져오세요. 눕습니다. 다시 상체 올라와서 레그레이즈를 40도 이상 다시 올라와서 다리를 가능한 범위까지 내렸다가 가져와서 다시 눕는 거예요. 크런치 레그레이즈 다시 호흡을 지금 두 세트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내쉬고 여기서 다시 내쉬고 허리가 뜨지 않고 최대한 바닥에 평평한 상태에서 유지한 채로 진행합니다. 자, 다음은 크리스크로스 동작으로 트위스트 크런치 진행해 볼게요. 상체가 올라오고 90도 트위스트로 팔꿈치와 무릎이 교차로 닿는 느낌이에요. 닿지 않아도 되고 이때 상체는 최대한 틀어져서 트위스트 트위스트 엉덩이가 들썩거리지 않게 허리와 복부는 천장에서 봤을 때 그냥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가 점점 불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조금 더 화이팅해서 50초 채워볼게요. 한 번씩 더. 으아. 자, 지체하지 않고 플랭크 20초 진행해볼게요. 팔꿈치 내고 다리 쭉 뻗고 키가 정수리부터 뒤꿈치, 꼬리뼈까지 서로 멀어지는 느낌으로. 자, 도전적이신 분들은 30초 버티고 잠깐 무릎 댔다가 30초 버티시면 되고, 아, 저는 아직 초급자예요 하시는 분들은 10초 버티고 10초 쉬고를 반복해주세요. 자, 10초 쉬었다가 방금 40초 버틴 것 같은데 20초겠죠? 다시. 자, 준비하시고. 자, 발볼로 바닥을 단단하게 누르고 뒤꿈치는 계속 저기 멀리 바닥을 향해 밀어주세요. 팔과 어깨로만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상체보다 하체 무게도 같이 쓰시되 복부 힘으로 최대한 힘의 에너지를 집중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동작 할로우예요. 자, 누워서 허리를 바닥에 붙이고 상체를 세워서 팔다리를 멀어지게 버텨주세요. 10초 버텼나요? 자, 10초 하고 10초 쉬고 10초 하고 10초 쉬고 3세트 진행해볼게요. 자, 화이팅! 와, 이 할로우 홀드 동작은 언제 해도 힘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자, 엔딩은 해야 되니까 오랜만에 약간 강도를 높여서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고인물 버금이들이 만족했으면 좋겠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지금부터 꾸준히 4월, 5월, 6월, 7월, 8월 우리가 복근을 뽐낼 수 있는, 복근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오늘부터 일주일에 3번도 좋고 4번도 좋고 매일 하는 것도 좋아요. 오늘만 하고 절대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우리 버금이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